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전문대 또는 학점은행제, 학원을 통한 패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전문대 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검색창에 전문대 패션 디자인과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패션 디자인과가 있는 학교들의 정보를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간혹 패션 디자인과 이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패션 비즈니스과라든지 패션 메이커스과라든지 이럴 때는 이게 패션 디자인과가 맞나? 라고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커리큘럼 과정을 보시면 돼요. 학교 홈페이지 커리큘럼에 들어가셔서 과목별 제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패션 디자인과에 대한 전공 수업을 다루는지 아닌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대 과정 패션 디자인과를 희망하고 있다면 아마도 입시 요강이 제일 궁금하시겠죠. 전문대 같은 경우는 실기 없이 비실기인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100% 성적만 보는 학교도 있고 또는 성적 플러스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또 면접만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입시 요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직접 비교해보고 나와 맞는 학교를 찾아서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4년제나 2년제 이런 정규 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패션 교육을 하는 학원이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들이 있어요.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학위 취득을 하면 전문대 학위와 동등하다고 합니다. 또 국비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요. 꼭 학위 목적이 아니라 취미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전체 패션 관련 과목이 아닌 어떠한 특정 과목만 배우고 싶은 분들도 등록하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패션 학원들도 있어요. 다른 직업을 하시다가 뒤늦게 패션 교육을 빠른 시간 내에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또 학원에서도 얼마든지 관련 교육을 다양하게 배워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어떤 특정 학원의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검색창에 뭐 패션 학원, 패션 교육 국비 지원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패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이나 학교들의 정보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처럼 패션 도시카 클래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패션 일러스트, 의류 봉제, 패턴 제작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소규모 클래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학교에서 배우는 너무 이론적인 내용에 치중하기보다는 실기적인 것,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을 더 가깝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패션 도시카 클래스를 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이론 내용 외에는 실무에서 꼭 중요하게 필요하고 사용되는 내용 위주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도 패션 관련 교육을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패션 관련 다양한 과목은 없지만 의류 봉제, 옷 제작 수업은 문화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곳을 봤거든요. 취미로 의류 봉제나 미싱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문화센터에서 배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디자인 관련 수업은 아니어도 의류 기초 패턴 제작을 하는 방법이나 또는 봉제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배워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패션 교육을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패션 전공과를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학위 목적은 아니지만 패션 디자인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들 또 옷 제작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분들께 좋은 정보였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고 학원이나 학교 말고 책으로 패션 디자인 공부를 독학으로 할 수는 없는지 독학하려고 하는데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디자인을 하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책으로만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비전공자인데도 뭐 열심히 혼자 독학을 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독학으로 혼자 책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과목을 배우면서 시작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는 과목 분야부터라도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